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오늘은 여기가 맞나? 지난번에 해적선에서 폭탄을 얻기 직전에 그만뒀고요. 폭탄을 얻으러 다시 가고 있어요. 암호 때문에 좀 버벅거리다가 들어갔는데 설마 섬 밖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. 배에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졸리 넘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동은 요 램프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. 저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램프를 타고 싶은데 잡았다. 일단 요 앞에 걸로 넘어가죠. 이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초기화를 해줬고요. 다시 재시작. 좀 많이 흔들어야 되나 봅니다. 요거 잡을 수 있나? 잡았다. 조금 흔들었더니 아까 떨어졌어요. 왜 못 잡니? 스위치 한번 다시 봤죠. 세 번째라니 말도 안 돼. 좀 약간 정도는 위치 보정을 해줘서 잡을 수 있을 텐데 뭐야? 왜? 아이고 그냥 아래로 떨어졌네요. 네 번째라니. 자 이번에 에아발로 성공을 하고 말겠습니다. 잡았다. 이번에 대각선으로 두 번 연달아서 가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어요. 한 번, 두 번 잡았다. 자, 마지막인데 이번에 또 좀 크게 흔들어서 넘어갈게요. 또 아래로 떨어지면 분노가 좀 심할 것 같아요. 들어왔다. 성공했습니다. 성공했어요. 자, 보물 상자에 폭탄을 얻겠습니다. 폭탄이 30개라니
꽤 후하네요. 요즘 게임들은 폭탄 10개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은데. 옛날 거라 그런가? 근데 자부가 동굴에 있다는데. 섬에서 그런 걸 봤었나요? 기억이 안 나는데. 일단 뭐 30분 정도로 계속 자르고 있고 그것도 뭐 계속 연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하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. 사자왕이 이쪽 방향이 있으니까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고요. 지도에 빨간색 표시가 사자왕입니다. 그나저나 태풍이 부는 걸 보니까 바람의 지봉을 알려준 신선 동생을 만나서 대포로 처리하면 워프가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. 네. 되려나 모르겠어요. 지금 아래쪽이니까 남서쪽? 또 잘못했네. 왜 이러죠? 남서쪽 방향으로 참고로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절대 아침이 안 옵니다. 먼저 깨야지 아침이 올 거예요. 그런 게임이라. 지금 밤이죠. 아침이 오나? 뭔가 바뀌긴 했는데. 아침이 올까요? 지금 왼쪽에 거대 폭풍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. 저게 동생님인 태풍일 텐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? 적들이 많이 나와. 지금 지봉 안 쓰고 가려고 돌아서 가고 있고요. 근데 가망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. 바람은 바다야 빠른데 그나저나 엄청 멀리 있어요. 보도 얻었겠다. 태풍으로 가보고 있습니다. 들어왔다. 회오리. 자, 맞았나요? 한 번 더?
한번 더. 한번 더. 아! 잘했나 봐요. 이런 어디지? 여긴 어디니? 먼 목표를 깨뜨는 도구. 그래도 다행히 그리 멀진 않네요. 그래도 갈 길이 드러난 건 똑같죠. 상어가 나타났는데. 대포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폭탄이 아까워서 그냥 가고 있고요. 방향은 맞나? 좀 이쪽 방향인 것 같고. 태풍 아직 그 위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딱히 보이진 않네요. 이렇게 쫓아와. 이 정도면 안 쫓아올 때도 됐는데. 아, 여기 자부님이 있던 섬이고요.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. 대포를 어떻게 하면 잘 쏠 수 있을까? 너무 저쪽으로 가니까 지휘봉을 써서 바람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. 회오리를 뜨면 좋은데 못 얻어서 가슴이 아픕니다. 얘는 왜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건지. 아이고. 보물이 많이 보이는 섬이긴 한데 아무리 봐도 해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물고기인가? 근데 이미 지나쳐와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뭐지? 아직도 쫓아오나? 앞쪽에 있는 섬이
로그 맞나? 섬인 것 같고요. 태풍 만나기도 힘든데 이번 기회에, 그러니까 아까 회오리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. 가족들이랑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할머니나 보러 갈까요? 처음에 집을 못 찾아서 지금 우체통이 춤추고 있는데 일단은 무시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뭐 호흡이 받아도 더 이상 증가도 안 되는데. 할머니 2층에 있나요? 할머니 안 보이네요. 여기 있다. 꿈꾸고 계시네요. 그릇을 좀 깨면 안 일어나겠죠. 게임이라. 그러면은 섬 뒤쪽을 어떻게 가야 되나? 링크의 눈은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직 뭔가 특별한 건 없나 봅니다. 돼지 잡기를 안 했는데 돼지가 저기 들어있네요. 아프겠다. 어느새 90 루피. 테리가 너무 멀어요. 요정의 숲. 일단 뭐 어딘지 몰라서 요정의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저번에 다리가 끊겼었던 것 같기도 하고. 뭐 가보면 알겠죠. 깜짝이야. 전 이런 멋있어가 있었나? 멋있게 빠져. 하트 하나만 있으면 본전이라 괜찮았고요. 지금 여기 다리 끊겨 있죠? 여기 아저씨는 뭘 보고 있는 거지? 나일 수 있다면 못생긴 바위 밑에 있는 트라이 소근소근. 이 아저씨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?
종인가 봅니다. 아이고 미안. 흠칫했네. 4분의 1 칸이 사라지긴 했지만 야숨처럼 죽진 않았습니다. 야숨이었으면 죽었을 텐데. 일단 뛰어내려야 될 것 같으니 테크님이 주신 나뭇잎을 미리 세팅했고요. 근데 만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다시 위치를 좀 보고 저기죠. 그나저나 바람 좀 바꿔놓고 갈걸. 만화가 딸려서 안되겠어요. 미리 좀 바꿔놓고 그랬습니다. 역시나 풀만 빼도 탄이 나오죠. 마력이 왜 더 안 주지? 그래도 폭탄해 주는 신기한 게임. 마력이 좀 딸리긴 하는데 올라가 보자. 200루피 다 찼네요. 어 나왔다. 자, 바람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가 보고 있는 서쪽으로 바꿨고요. 점프. 일단 여기로 갈까요? 어? 못 올라가니? 안 되는데? 이런 모질라는데. 아 실패했습니다. 괜히 방향을 한번 들었다가. 오 그래도
저기 다시 가야 되는 수고스러움은 남아있죠. 마력도 좀 모자랄 것 같기도. 이런 왜 안 주지? 네, 섬 뒤쪽에 되어 있으면은 그냥 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. 못생긴 바위 메인 이벤트용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래도 두 번이나 실패했으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트라이 속은 속은 트라이포스는 아닐 테고. 풀떼기도 아까 다 패버렸더니 아슬아슬하네요. 안 나올 것 같은데. 어, 나왔다.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가도록 하죠. 좀 짧은 것 같은데. 아슬아슬 아슬아슬. 오, 왔다.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일단 오긴 했는데. 헐, 마력이 없다고.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았네요. 미동도 없습니다. 일단 섬 뒤쪽에 비석이랬는데 여긴 아닌가 본데요. 이 바위는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고. 사자왕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알려주네. 이럴수가. 꼬마귀. 얍얍. 사자왕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보면 좀 감이 좀 잡히겠죠? 아, 그냥 얼굴 보고 오라는 거였네요. 얼굴으로 30분을 낭비했어요.
바람이 이쪽이니까 여기로 도는 게 더 빠르겠네요. 뒤쪽으로 가서 비석이 보이면 대포로 오시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밤이죠? 어, 뭐야? 키도 안 움직이고. 맞췄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. 했어요. 소용돌이 없어지나요? 아, 됐다. 나름 대포를 좀 잘 쏜 것 같은데 왜 회오리에선 안 됐을까요? 뒤끝 장렬. 거대매기인 것 같은데. 하이라이 고강이라는데. 저게 보중인가 봅니다. 하이랄 국왕님이 셨네요. 자, 헤드를 열었더니 갈대가 많아요. 일단 가까운 데부터 가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